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9월 23일 시마네현 마스다시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야마모토 히로아키 마스다 시장이 등단해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공개 메시지 녹화가 진행되었으며 마루야마 타츠야 시마네현 지사의 비디오 메시지도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단한 특정 실종자 마스다 히로미 씨의 누나 이시카와 쿄코 씨와 특정 실종자 와다 유스케 씨의 삼촌 하야시 켄 씨로부터 납치 피해자와 특정 실종자 등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공동 공개 녹화 후반부에서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려 현지 마스다 시에서는 그랜트와 유스콜과 맘마보체 마스다가 출연해 노래를 선보였고 가수 야마토 씨, 우사미 유미코 씨, 사야 씨가 출연해 저마다 마음을 담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전통 예능인 이와미 카구라도 출연해 녹화장의 분위기는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와 관람객 전원이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서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가족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실종자 마스다 히로미 씨의 누나 이시카와 쿄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히로미, 마스다 히로미, 누나 마스다 쿄코야. 히로미, 잘 지내고 있어? 누나는 지금 당장 만나고 싶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어. 40년 이상이 흘렀고 모두들 나이가 들었어. 누나도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해서 힘들구나. 그래도 걸음은 느리지만 걸을 수는 있어. 건강하다면 꼭 연락 줘. 누나 기다리고 있을게. 이어서 특정 실종자 와다 유스케 씨의 삼촌 하야시 켄 씨의 메시지입니다. 와다 유스케, 엄마의 남동생인 켄 삼촌이다. 너의 여동생 토시코는 남편과 세 아이와 같이 열심히 살고 있어.
큰딸은 벌써 대학생이야. 너희 둘째 여동생 쇼고는 5년 전에 서일본 호우 때 집이 또 내려가 버려서 대단히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작년 2월 달에 같은 곳에 작은 집을 새로 지어서 남편과 세 아이와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 유스케 너희 집은 그때 그대로 있어. 항상 기다리고 있어. 꼭 빨리 돌아와라. 기다린다. 이어서 8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내각부에서 열린 어린이 가슴이 카세키 견학 대의 행사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접수된 어린이들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사에는 유아를 포함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수많은 손편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참여로 인해 받은 메시지를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접수된 메시지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텔레비전과 뉴스, 강연회 등을 통해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납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언젠가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건강하게 기다려주십시오. 북조선에 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돌아와 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일본으로 돌아오세요. 계속해서 기다릴 거예요. 몸 건강하게 일본에 돌아오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은 조선반도의 가장 큰 명절이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추석이었지요. 남과 북의 공통 명절인 이번 추석에는 한국은 추석 당일을 포함하여 6일간의 휴일이었다고 합니다만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추석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새로 발행될 예정인 집회와 교환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외화와 비교하여 너무 낮고 또한 신뢰가 떨어져 장마당에서 일반인들이 중국의 위안 등의 외화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금융과 무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일본의 엔화, 유로 등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화폐는 안정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얼마 전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만엔, 5,000엔, 1,000엔 세 종류의 지폐 디자인을 바꾼 새 지폐를 2024년
7월 전반을 목표로 발행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지폐의 디자인이 쇄신되는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새로 발행될 지폐는 3D 홀로그램 기술을 도입하여 위조 방지를 한다고 합니다. 3D 홀로그램이란 인쇄된 초상이 3차원으로 떠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 회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3D 홀로그램은 최첨단 기술이고 지폐에 사용하는 것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 발행될 지폐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만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디자인의 지폐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현재 일본의 만엔 초상 인물은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기 일본의 계몽 사상가이며 케이오 대학의 창시자로 근대 일본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촌엔 초상 인물은 메이지 시대 여성 소설가인 히구치 이치요입니다. 그녀는 당시 남존여비 사회에서 근대 문학을 빛낸 여성 작가입니다. 천엔 초상 인물은 의사이며 전염병 연구사였던 노구치 히데오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새로 발행되는 만엔 초상 인물은 근대 일본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사업가 시부사와 에이치입니다. 그는 원래는 농민 출신이었습니다만 27세인 1867년 도쿠가와 막부 대표단 일행으로 파리에서 개최된 망국 박람회와 유럽 각국을 방문하고 근대적인 사회제도와 선진적인 기술과 산업을 겸문하고 귀국 후 메이지 정부에서 대장성의 관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료를 그만둔 후에는 국립은행, 도쿄증권거래소 등이 수백 개의 기업의 설립과 사회공공사업, 교육기관의 지원에 노력했으며 게다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선사업에 몰두하고 민간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공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모두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풍요롭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평생을 통해 실천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 선진국으로 된 것은 시부사와 에이치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오촌엔 초상 인물은 여자 고등교육의 선구자인 쓰다 우메코입니다. 쓰다 우메코는 현재의 세는 나이로 만 6세 때에 이와쿠라 사절단과 함께 여자 유학생의 일원으로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메이지 유신 시기에 일본에서 미국, 유럽 여러 나라 12개국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쓰다 우메코는 미국에서 초등, 중등 교육을 받고 귀국한 후 평생에 걸쳐 여성의 고등교육이 보급에 노력했다고 합니다. 일천엔 초상 인물은 근대 일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미생물학자이며 교육자인 기타사토 시바사부로입니다. 전신을 경련시키는 병인 파상풍의 예방과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또한 페스트균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등 국내외에서의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지폐가 발행된 후에 구 지폐와의 교환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9년 북조선에서 화폐 계획을 했을 때 한 세대당 교환 한도액은 구지폐 10만 원까지 제한되며 구지폐와 신지폐의 교환율은 구지폐 10만 원에 대하여 신지폐 1천 원으로 그것도 일주일 이내에만 교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 돈을 번 많은 사람들은 10만 원 이상의 돈은 휴지로 되어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폐는 새로운 지폐의 발행이 개시된 후에도 계속 통용하며 구 지폐와 신지폐를 제한 없이 1:1 비율로 교환해 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새로 발행될 예정인 지폐와 구 지폐와 신지폐의 교환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9월 23일에 시마네현 마스다시에서 개최된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 인 마스다에서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바라는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때 수록된 맘마보치의 합창 코스모스 아메리칸 필링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思い出をたどったらいつの日も一人ではなかったと
어떠셨습니까? 맘마보체의 합창 코스모스 아메리칸 필링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